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랜만에 골프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여자 회원권이 한국, 남자 회원보다 가격이 훨씬 더 비싸다. 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얘기 앞서서 저희 크리스월드가 지금 수상 레저가 오픈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 최대 규모죠. 뭐 토파크도 최대 규모, 뭐 기물들도 최대 규모, 그 다음에 글램핑장이라든지 기타 부대시설 규모도 최대 규모인데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합니다. 그래서 뭐 단체 행사라든지 숙박이랑 수상 레저랑 결합된 저희가 이제 복합 리조트이기 때문에 이제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놀다 가시면 끝까지 서비스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식도 아주 저렴하게 선택적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얘기할 건 뭐냐면 남자 회원권이, 저도 몰랐는데 이게 사실 회원권 하면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우리가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여자 남자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뭐 물론 요새 파는 것들은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데 이제 80년대 90년대 파는 것들은 여자 회원권을 아주 작게, 그러니까 남자 회원권 한 요만큼 분양했으면 여자 회원권 한 요만큼 분양을 했어요. 팔았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이유는 그 당시만 해도 여자 골퍼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굳이 팔아야 될 이유를 못 느꼈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좀 재밌는데, 회원권을 팔고 나서 이제 골퍼분들, 회원님들이 이제 와서 골프를 칠 때, 클럽하우스에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데, 이제 술 이런 거, 음식 이런 거 비싸게 받으니까 거기서 수익이 정말 많이 나는데, 남자분들이 와서 뭐 술도 한잔하고 뭐 이것저것 시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여자 골퍼들은 싸운다. 그리고 많이 안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이유로 여자 회원을 작게 분양을 시켜놔서 지금은, 그래서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간격까지 갔냐면 되게 많아요. 한두 개 골프장이 아니라 정말 많은 골프장인데, 이제 비근한 예를 들면 남서울 같은 데는 뭐 골프장 가격이 왔다 갔다, 회원권 가격이 왔다 갔다 하니까 2억, 남자 같은 경우 2억 6, 7천 정도인데 여자 같은 경우는 4억 6, 7천 정도예요. 어마어마하죠? 다른 것도 없어. 뭐 혜택이 다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똑같은데 남자 여자 구분을 이제 그렇게 지어 놓은 거죠. 자, 근데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남자 여자 구분 없이 받으면 돼. 거기서 정관이라든지 내용을 규약을 좀 수정을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복잡하다, 이거 하기 싫다 라고 해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거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게다가 여성 골퍼의 인구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솔직히 진짜 뭐 20년 전 이렇게 가보면 여자분들 골프 치는 거 보면 거의 신기할 정도로 없긴 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많잖아요. 여자분들끼리 이제 조인하고 부킹해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런데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거의 더블이 비싸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팔았던 거고 회원들 간의 거래를 하는 거니 골프장에서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이건 좀 애매하다. 해줘야죠. 예, 해줘야 되는 게 맞고,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뭔가 다른 게 있어. 뭔가 베네핏이 있어. 그렇게 할 경우 가격이 높다. 이해할 수 있죠. 그걸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요거는 아무것도 없어. 똑같아. 똑같은 회원이, 단지 여기다 여자, 남자. 지금 21세기잖아요. 근데 그걸로 구분을 줘서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우습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율이, 지금 이제 골프 치는 비율도 남자가 한 60몇 프로, 여자가 한 30몇 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미래 고객은 지금 거의 비슷해요. 남자도 50몇 프로, 여자도 50몇 프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언젠가는 부메랑을 맞게 될 거다. 솔직히 이것도 안 해주냐? 이거 좀 웃긴단 말이에요. 사실 그리고 남자가 모든 의사결정 다 하는 것 같아서 결국 의사결정을 하는 거는 남자 위에서 춤추고 있는 건 여자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합리하고 불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싫겠죠. 여자분, 여성분 입장에서 정말 싫을 거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예,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결국은 우리가 하는 그린피 가격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사실 회원 가격에 조금 연동해서 가는 게 있고, 그리고 이유를 떠나서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그래서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회원권이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 있죠. 그린피랑도 상관이 있고, 두 번째, 우리도 언젠가는 회원권을 살 날이 오지 않겠어요? 그럴 때 내가 여자라서 가격을 막 1억 더 주고 2억 더 주고 그렇게 산다는 거 너무 불합리하다. 어려운 거 아니다.
복잡한 거 아니다. 죽어도 못하는 거 아니니 이런 거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자. 예,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외정 시대도 아니고 뭐 오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지금 21세기. 예, 뭐 여자 뭐 우선하자 이게 아니야. 똑같이 평등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영상 찍어봤고요. 또 다른 이슈로 뭐 이런 영상 찍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조사를 해서 뭐 다른 영상들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평 크리스월드 많이 놀러 오시고, 남자 여자 저희들은 절대 구분짓지 않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더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오는 비율이 더 높아요. 20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수 있는 거를 더 많이 개선점을 찾고 뭐 화장실도 더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상 레저도 오픈을 했으니까 여성분들 가평 크리스월드 많이 놀러 오십시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으쌰.